네, 달래는 요거도 먹거든요. 근데 막 이거 따뜻히 싫어갖고 이렇게 탁 쳐버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 껍질만 한 바퀴만 빼주면 되는데. 얘도. 저런 것만 빼주시면 돼요. 한 방에 다 하는 걸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육수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하니까 힘드니까 저는 멸치를 안 건질 거예요. 이렇게 밑에 깔고 다시마도 넣고 멸치는 한번 구워주세요. 팬에 팬에 한번 구워주시면 비린내도 없고 더 잘 우러나요. 무 썰어도 되죠? 안 보이도 되니까. 자, 청국장이 아닌 관계로 무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각가지 이제 재료들을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때까지 순서대로 하고 요거까지만 이제 이렇게 둥둥 뜨면 안 되니까 멸치 깔고 무도 조금 넣고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조금씩 넣으시면 돼요. 이거 다 없다고 된장찌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양파만 넣고도 된장찌개 끓이거든요. 그리고 좀 넣고 자, 조금 더 넣고 파도 좀 넣으시고 주로 경상도 지방에는 차돌박이보다는 해물을 많이 싸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고기 한번 먹어보자는 의미로 자, 저는 그대로 넣겠습니다. 팽이도 그대로 넣고 차돌박이 차돌박이 넣고 요 정도 양이면 된장 한 3큰술 둘 3큰술 정도 넣고 된장이랑 마늘이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마늘 안 좋아하시면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된장찌개 끝! 된장찌개잖아요. 된장국이 아니고 그래서 좀 자박자박하게 끓이시면 돼요. 또 국물 좋아하시면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끓여주시면 돼요. 끓여주시면 끝이에요? 네, 끓여주시면 끝. 이렇게 막 오래 끓인다고 맛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오늘은 스피디하게 끓이는 된장찌개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 멸치 다시 빼서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멸치를 밑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깔고 다시마 깔고 다 깔아서 여기서 육수를 내면서 같이 그냥 찌개 끓여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다시마만 살짝 뽑아내면 돼요. 여기서 쫙 끄집어내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그냥 같이 드시면 돼요. 바꿔 끓일게요. 끓이고 있는데 물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좀 섞어주면 되죠, 된장을.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우, 냄새 좋네. 어우, 불편한 냄새 난다, 맞죠? 와. 어우, 맛있겠다. 기호에 따라서 고춧가루는 넣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보이죠? 요건 이제 빼야 돼요. 그럼 먹어도 안 돼요? 다시마 먹어도 되긴 한데, 오래 있으면 자꾸 질퍽질퍽해지니까. 맛있어, 맛있어. 왜요? 맛있습니다. 고기 차돌박이 향이 좀 나면서 달래 향도 나고 갖가지 향들이 나면서 되게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하면서 달래도 들어가니까 봄의 기운을 한번 쫙 먹어주고
냉이 넣어도 되게 맛있죠. 네. 아, 이 레시피에? 네, 똑같이 냉이도 들어가도 돼요. 달래 없으면 그날은 냉이 차돌박이 된장찌개. 이렇게. 이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들어가는 재료들이 기본에다가 차돌박이 빼고 해물 넣으면 해물, 달래 된장찌개,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돌돌돌.